저는 아침에 이렇게 할 일을 적고, 이렇게 할 일을 다 이렇게 적고, 따뜻한 차 마시면서 약간 몸을 안정화시켜요. 몸을 깨워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애플워치 이렇게 운동 체크하면서 합니다. 오늘 운동, 근력 운동 다 했으니까 종료할게요. 이름 지정은 근력으로. 이렇게 저는 맨날 애플워치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완료. 이렇게 먹여보겠습니다. 오이랑 이것도 시험정식 불갈비 콜리플라워 볶음밥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머리 하러 가기 전에 먹는 밥. 사실 머리 예약이 3시 반인데 지금 12시 47분이거든요 아직 조금 남아서 작업하고 하다가 점심.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콜리플라워를 안 먹었는데 맛있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해먹으면 저탄수 고단백 레시피.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진짜 약간 고슬고슬한 볶음밥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저같이 밥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밥을 막 엄청 막 먹고 싶을 때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밥을 엄청 드시고 싶을 때 저탄수에다가 뭐 저처럼 닭가슴살 볶아준다든지 계란이나 뭐 참치나 김치 볶음밥 이런 식으로 해드셔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양도 엄청 많아요. 제가 저거 컬리플라워 340g짜리 반 정도 넣은 거거든요. 150g 정도. 괜찮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굴 소스 한번 넣고 맛이 좋네요. 맛이 좋으네요. 추천드려요. 저 이거 자주 해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만족. 완전 대만족. 저처럼 양파나 양배추 넣어서 같이 볶아 드시거나 버섯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괜찮아요. 잡아라! 나뭇잎은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게요, 오늘도. 진짜 괜찮네요. 해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 요. 디저트는 나라스윗 아이스크림 반이랑 바운스타 초코타르트. 완벽하죠? 이게 아주 맛있다고요. 저는 근데 이거 약간 그 단맛을 에리스테로로 내가지고 반통 이상 먹으면은 약간 아린 맛이 나서 저는 딱 이거 반통이 먹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설탕도 줄이고 지방도 줄인 그런 아이스크림이라서 칼로리가 한 통에 260.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빵원이스타 초코타르트. 존맛인 거 아시죠? 저는 스키니피부보다 라라스윗이 더 맛있어요. 스키니피부는 약간 샤베트 갖고 있거든. 이렇게 진짜 뜨는 아이스크림? 베라에 가까운 식감? 그런.
되게 깔끔해져요. ¿Qué te pasa? ¿Estás rayado toda la noche? No. Bueno, como tiene tres años, todo el día sin un problema y así mi superpoder.간식타 먹고 딱 빵 택배 왔어요. 빵원스타 뜯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타르트 초코 타르트는 남아있는데 단호박 타르트랑 흑입자 타르트를 다 먹어서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버렸지 뭐야. 다 단타 아 맛있어요. 아주 영롱하고 이게 맛있어요. 아주 맛돌이에요. 넣어놓고 저는 또 편집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나갈게요. 베이바 효소기 레몬전. 그래서 조명 때문에 그런데 잘 안 보이네. 조명 때문에. 헐. 그래? 응. 이쁘다. 와. 벌써 대박이네. 넣은 데는. 네. 이렇게. 지금은 조금 네. 어두운데
빠지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와, 네. 아니 그거 진짜 화 진지하게 화내시는 건 아니고 그냥 와 미쳤다 너 약간 이런 네. 거. 와 진짜 화였다. 대박이 쓴 거야 시점이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저의 머리 색과 똑같아졌어요. 맞아요. 커플이다. 응, 물 밑에는 또 네, 밑에 개방적이시고 원래 직원들이랑 친해서 어두운 머리 네. 직원들 얘기하는 네. 완전 하이. 진짜 하였지. 이제 집 갑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에이밍이 도착해 있었어요. 흑임자 크럼블 5개. 배고프니까 이거 넣고. 어떤가요? 얼른들아 저녁 먹어야지. 안녕.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이거 다 치피스트 치즈 맛? 여러분 안녕. 치피스트 치즈 맛? 에이밍마켓 책임자 파운드 디어파인 요거트. 신이 난다 신이 나. 아 역시 머리를 하니까 기분이 아주 이빨이 좋으네요. 홀리님 영상 보면서 먹을 거야. 이빨을 내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던 휴가인데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다락방. 따뜻한 느낌이죠. 흑임자 파. 옛날에 엄마가 수저로 떡만 해주던 백년초나 똑같아. 이게 뭐 몸에 살이가 들어가면 이거 꼬매겠거든. 아니 나라고 집에 가 아니 나라고 나라고 뭐라고?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도 먼지가. 하나 있다가도 산봉 잘한 거네. 아까 맞춰볼까 내가? 처음부터 들려오게 해놨어. 제 친구가 현이가 현병을 바르고 나서 노파대로 다닌대요. 저는 다 먹었고, 여러분 제 머리 어떤가요? 지금 눈썹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썹 탈색하려고 이거 올리브영에 사왔거든요. 눈썹 탈색제. 저는 이거를 하고 잘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백발을 하고 왔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그레이 빛으로 약간 브릿지 느낌도 내가지고 머리 묶으면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머리 묶으면 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저만의 따뜻하고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아시죠? 감사합니다.